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문가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계란 요리를 할 거예요. 홈파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얘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뭔가 좀 달라. 왜냐면 참외가 들어가거든요. 스터푸드 에그를 만들 겁니다. 스터푸드가 뭡니까 여러분? 계란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빼내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나만의 식재료를 완성해가지고 위에다가 짜서 만드는 요리죠. 얘는 클래식한 버전이지만 지금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공셰프의 킥을 넣어가지고 스터푸드 에그를 만들어서 포만감도 있지만 홈파티 요리에도, 어느 까나페 요리에도, 어느 공간에 내놔도 훌륭한 요리입니다. 갑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계란을 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세요. 그냥 이건 사세요. 아, 그래도 직접 삶아서 하는 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뭐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저는 이제 막 요 계란 삶으려고 물 끓이고 식히고 그런 과정이 사실 저한테는 좀 복잡해서, 복잡하다 하면 좀 그렇고 귀찮아서 불을 덜 쓰는 요리를 요즘 하는 이유가 더워서 시원한 요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3개 정도만 껍질을 까고, 반을 자르기 전에 채소랑 과일을 먼저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를 자르고 나서 이제 과일하고 이것저것 하면 또 칼을 닦아야 되니까 귀찮아서. 첫 번째는 참외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세요. 나는 요즘 가장 이제 베스트는 그냥 집에서 필러로 깔아요. 필러로. 그게 가장 베스트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참외하고 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채를 하나 걸어두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씨로 요 주스를 가지고 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안에 들어가면 저 스터프드 에그에 이 반죽이 묽어지고 요 수분이 굉장히 맛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거 써야 됩니다 여러분. 꼭 요거 씨는 걸러주는 게 맞아. 굳이 뭐 들어가면 뭐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주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포도주만 두 스푼 정도 떨어졌어. 이렇게 누르면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 씨를? 씨를 발라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지금 스푼으로 얘기하면 한 벌써 다 다섯 스푼 넘게 지금 주스가 나왔거든. 이게 과일 주스 가지고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봐봐. 큰 거라잖아 지금.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걸 버려?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달콤한 것도 있지만 엄청 향긋하거든. 그 다음 양파. 양파 한 4분의 1개 다진다. 양파를 다진다. 그리고 참외도 이렇게 해서 채 썰듯이 쑥 그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양파처럼, 방금 전에 양파 차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작은 입자로 양파처럼 썰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양파인지 참외인지 몰라. 근데 막상 딱 입에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 뭔가 특별한 맛이 나는데? 어, 그래. 이 끝에 남은 거는 여러분 드세요. 야, 진짜 달콤하다. 진짜 달콤해. 잠깐 이렇게 썰고 끝에 남은 거는 드세요. 이러면 거의 오늘 스터푸드 에그에 들어가는 재료들 거의 끝났는데 이제 메인 재료가 남았습니다. 메인 재료가 연어예요. 연어. 이제 라임도 껍질하고 주스를 써야 되니까 안에 주스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한번 해주시고. 자, 제스트는 반 개 정도만. 요거 뭐 제가 항상 라임을 써가지고 라임 말고 레몬 안 되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레몬 써도 돼요 당연히. 근데 공셰프는 레몬보다 라임을 선호한다 입니다. 이렇게 반 개 정도만 주스를 짜서. 오, 얘는 왜 이렇게 수분이 없어? 너무 많이 말랐는데? 으이씨. 어, 반 개 짜야 되는데 얘는 좀 수분이 없어서 한 개 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 개만 짜세요. 어, 내가 지금까지 썼던 라임 중에 주스가 제일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섞으세요. 향긋하고 단맛의 참외. 상큼한 신맛의 라임. 그리고 자, 화이트 마사미 식초. 자, 넣고 나서 가볍게 반으로 졸이세요. 요걸 다지고 있는 동안 얘를 졸이고 있는다. 그러면 소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딱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설탕이 한 스푼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직감적으로 딱 먹자마자 와 하는 단맛과 맛있는 맛이 폭발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진 것들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믹싱볼이 하면 여러분들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믹싱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외 넣고, 양파 넣고, 자, 계란은 반으로 자른다. 반으로 자른다. 안에 노른자는 빼낸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스모크 살몬
훈제 언어죠. 훈제 언어를 넣는다.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질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놔도 돼. 막 다진다. 어우, 이 훈연의 냄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뷔페 가면 항상 모든 요리 중에 이 훈제 언어가 맨날 계속 떨어지는지 알겠어. 왜냐면 직감적으로 이 훈제 향이 먹고 싶게끔 만들어. 자, 이렇게 다진 다음에 얘도 투하. 그럼 계란 노른자하고 연어가 섞여가지고 뭔가 굉장히 오묘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스터프드 에그의 그냥 그 느낌인데 어? 여기 뭐가 들어갔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넣고 자, 이게 이제 공셉이 좋아하는 사워크림이죠. 넣으세요. 아, 지금 여러분 뭔가 되게 엉뚱한 요리처럼 뭔가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연어에 잘 어울리는 기본 밸런스는 그냥 다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어 하면 딜이기 때문에 자 딜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천지 차이. 그래서 딜을 꼭 다져서 넣어준다. 요거를 계란 노른자를 부셔가면서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오늘은 저는 이렇게 계란 안에다 넣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디에 넣으셔도 되냐면 샌드위치에 발라 먹어도 되고 예전에 제가 한번 베이글 그 아보카도 스프레드 한번 만들어 드렸죠? 그거에 연어 버전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요거는 반 정도 졸았습니다. 졸았으면 오늘 끈다. 쪽파 안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에. 자 쪽파는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쪽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새콤한데 달아 향긋해. 3일 주스 버리면 안 돼. 진짜 맛있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신이 내려준 수분이야. 신이 내려준 수분. 먹어볼까? 아니 왜냐면 이건 아유 안 먹어봐도 알아. 그냥 맛이 왠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말할 필요 없어. 끝.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을 조금 뿌리고 여기에 후추. 자 이 소금 후추는 여러분들이 맛을 찾아간다. 섞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맛을 본다. 확실히 맛있어. 확실히. 자 여러분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터프드 에그 할 때는 뭐 파이핑백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생크림 짜듯이 이렇게 자른 경우도 있고 이런 크림팩에다가 넣고 나서 자른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사용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제 옆에 가지고 온 거고 그냥 얘를 그냥 놓으세요 테이블에. 놓고 왜냐면 저 파이핑백에다가 넣고 나서 이렇게 짜게 되면 덜 올리게 돼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많이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푼을 가지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냥 뜨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위에다 올린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계란보다 더 크게. 왜냐면 이렇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계란이 아무래도 바닥이 둥그렇다 보니까 접시를 옮기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요 끝에만 딱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만 이렇게 따주면 돼요. 그 요것도 요 안에 섞으면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얘가 좀 안정적이지. 뭔가 이렇게 까라페를 준비하는데 얘를 들고 가가지고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따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얘는 확실히 움직이잖아. 이렇게 밑에가 둥글둥글 하니까 위에 한 번씩 덧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큼지막하게 먹을 거라고. 넘어지지 마. 힘내. 힘내라고. 너 넘어졌냐? 에이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가.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냉장고 갖고 계시다가 빵이나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때 추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소스가 이제 찐득찐득하게 넘어지네요. 그러면 밑에를 자르자. 요거를 이렇게 따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다? 아까 전에 라임하고 참외 주스 그리고 발사믹 식초. 얘가 식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요. 이렇게 소스처럼 끈적끈적하게. 오우 이거 먹어봐야 돼. 손등 대봐봐. 얼마나 달콤하고 향긋한지. 장난이지. 얘를 위에다 뿌려줘. 이게 되게 신기하게 파인애플 맛이 난다. 맞아. 파인애플이라고 들었어요. 그치 진짜 잘 익은 맛있는 파인애플 농축된 거 그런 맛이 나요. 여기다가 배추꽃을 올릴 겁니다. 이 꽃을 쫙 자르면 위에 꽃만 떨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하고, 마지막은 사이드에 후추를 훅훅훅훅훅훅훅훅 뿌려주고, 만약에 이 꽃이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쪽파 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위에다가.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정말 초간단 홈파티 까나페 메뉴다. 완성됐습니다.
자,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에 배추꽃. 아, 이거 무꽃이다. 무꽃, 무꽃. 이거 무꽃이에요, 무꽃.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와, 굉장히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입에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비단결처럼 그냥 가져 꼬르르르르르르 그냥 많이 씹지 않아도. 왜냐면 그냥 흰자가 받치고 있잖아요. 흰자도 우리가 잇몸으로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만큼 이 음식은 진짜 막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대충 뚝뚝 씹으면 그냥 호로록 들어가네. 야, 진짜 화이트 와인 샴페인 너무 생각나네. 꼭 한번 얘는 와인이랑 곁들여 먹어야 됩니다. 야, 위에 아까 그 참외 주스를 졸여가지고 발사믹 식초와 라임 주스와 설탕을 약간 넣어가지고 약간 좀 애직한 농도의 소스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얘를 딱 집어넣는 순간 그 소스가 혀에 먼저 닿아.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파인애플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파인애플을 딱 먹었을 때 그 수분감이 아니라 그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 주스를 농축시킨 맛이 나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안에 정말 요리를 떠나서 굉장히 맛있는 열대 과일의 맛이 같이 들어있어요.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고.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단을 좀 딴 다음에 뉴에처럼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라 얘처럼 밑단을 따가지고 뻥긋하게 서 있는 아이로 만드셔가지고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셰프.